사람들 정말 로맨틱하지 않나요? 언더소프터를 올려주면 끝! 성인 두 분이 넉넉하게 취침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캠박스. 40년간 시트를 만든 메이저카. 올해 캠핑카 브랜드를 런칭하였는데 스타리아 스타렉스 캠핑카를 약 200대 이상 출고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객님들의 많은 사랑에 힘입은 메이저카가 신제품을 출시하였습니다. 의전차, 캠핑카로 이용 가능한 메이저카의 신제품 카니발 M 캠퍼.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캠박스의 윤수입니다. 캠즈님들, 오늘은 메이저카의 신제품 카니발 M 캠퍼를 소개해드리기 위해 메이저카 서울 중곡점에 방문했습니다. 전시장이 정말 쾌적하고 깔끔하죠? 전시장에 M 하이리무진, 아나운서 전현무님 캠핑카로 유명한 스타리아 M 리무진 캠핑카, 오늘 소개해드릴 신제품 카니발 M 캠퍼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전시되어 있는 메이저카의 제품들 영상으로 한번 둘러보시죠. 이제 본격적으로 신제품 카니발 M 캠퍼를 리뷰해 볼 건데요. 후반에 출시 기념 파격 이벤트도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외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유니크한 크롬 몰딩이 눈에 가장 먼저 띄는데요. 메이저카 카니발 M 캠퍼의 시그니처라고 합니다. 전시차 차체와 하이루프에 하프 랩핑이 되어 있습니다. 랩핑 색상은 고객님의 취향에 따라 선택 가능합니다. 문을 열면 전동 사이드 스텝이 나옵니다. 사이드 스텝에 LED 등이 장착되어 있어 야간에도 안전하게 승하차 하실 수 있겠죠? 반대편 하이루프에는 어닝과 어닝 등이 설치되어 있네요. 어닝을 하이루프에 설치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하이루프가 내구성이 좋고 튼튼하다는 뜻이겠죠? 메이저카를 상징하는 하이루프 후면의 엠블럼도 참 고급스럽습니다. 카니발 M 캠퍼의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카니발 M 캠퍼의 실내, 천장, 사이드 수납 벽장, 전동 변환 시트, 2열 회전 시트, 바닥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은하수 등이 매력적인 천장을 먼저 볼까요? 지금 다른 조명은 모두 끄고 은하수 조명만 켜보았습니다. 캠즈님들 정말 로맨틱하지 않나요? 센터 등과 취침 등으로도 다양한 연출이 가능한데 그 부분은 지점장님과 잠시 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장 마감이 TV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참 통일감 있고 깔끔한 모습입니다. TV는 24인치 안드로이드 TV로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는 파스 스피커는 튜닝이 되어 있어서 고품질 사운드를 즐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스피커도 지점장님과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열에 회전 시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리무진 시트 작업도 되어 있네요. 시트에 전문성이 있는 회사답게 고급 이태리 가죽을 이용하여 제작하였다고 합니다. 전동 변환 시트로 이동하였습니다. 전동 변환 시트 또한 고급스럽게 리무진 시트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등받이와 방석 부분 각도를 조절하여 무중력 모드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언더서포터도 역시 전동으로 편리하게 조작하실 수 있습니다. 전동 변환 시트를 침상으로 변환해 보겠습니다. 먼저 등받이를 내리고 방석 부분도 평탄화시켜줍니다. 언더서포터를 올려주면 끝! 완벽히 평탄화가 된 침상, 길이는 175cm가 나옵니다. 거기에 2열 시트를 연결하면 2m 10, 헤드레스트를 늘리면 2m 40까지 확장할 수 있습니다. 제가 누워서 공간 크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성인 두 분이 넉넉하게 취침하실 수 있습니다. 침상 옆에 있는 사이드 수납 벽장은 스타리아 M 리무진 캠핑카 벽장 디자인을 그대로 적용하였습니다. 무늬가 고급스러운 호두나무 부분이 디자인의 포인트가 됩니다. 나무와 어우러지는 사이드 등도 정말 예쁩니다. 벽장 양 사이드에서 핸드폰을 무선 충전할 수 있습니다. 사이드 수납 벽장 옆에 메인 컨트롤 패널이 위치해 있습니다. 바닥은 청소 관리가 편하고 내구성이 우수한 요트 바닥으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이제 메이저카 지점장님과 함께 카니발 M 캠퍼를 더 상세히 알아보고 출시 기념 파격 이벤트 가격 정보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팀장님들께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아,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는 메이저카 서울 중곡점에 양원모 지점장이라고 합니다. 올 초에 찾아뵙고 다시 방문을 했는데 오랜만에 이제 만나 뵙는 캠즈님들과 처음 메이저카를 접하는 캠즈님들을 위해서 회사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뭐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희는 그 메이저카
서울 중곡점이고요. 저희 메이저카는 시트만 40년 정도 한 업체고 네. 그리고 카니발 하이리무진, 카니발 오늘 소개해드릴 M캠퍼 네. 그리고 스타렉스 캠핑카, 스타리아 리무진 캠핑카, 일반 캠핑카를 판매하고 있는 네.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메이저카가 M스타리아 캠핑카로 굉장히 유명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네네. 이제 저희가 올해 출시한 네. 그 스타리아 리무진 캠핑카, 뭐 팝업 캠핑카, 일반 캠핑카 해서 많이 알려져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저희가 또 그 카니발, 네. 일반 카니발 하이 리무진도 또 제작을 해서 네. 저희가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 네. 또 이번에 이제 새로 출시한 네.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엠캠퍼 네. 카니발로도 저희가 캠핑카를 제작을 네. 했고 네. 그리고 저희 특징이 있어요. 네. 저희는 일체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하이리무진 보시면 하이루프가 네. 금형 제작을 해서 굉장히 일체감 있고 네.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네. 뭐 조명이라든가 뭐 은하수등 이런 그 조명들도 네. 컨트롤을 다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뭐 벽장도 그렇고 오늘 소개해드릴 거지만 네. 굉장히 그 일체감 있고 고급스럽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저는 오늘 메이저카 제품들을 처음 실물로 접했는데요. 지점장님 말씀처럼 정말 고급스럽더라고요. 네. 오늘은 메이저카에서 네. 출시한 신제품 카니발 M캠퍼를 리뷰하고 있어요. 카니발 M캠퍼는 메이저카가 처음으로 카니발 베이스로 만든 캠핑카죠? 맞습니다. 저희 M캠퍼는 저희가 카니발은 네. 의전 차량으로 구성을 했었는데 이번에 의전과 캠핑카를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구성으로 엠캠퍼를 네. 출시했습니다. 네. 제가 먼저 캠핑카를 네. 둘러봤는데 외부에 크롬 몰딩이 정말 인상 깊더라고요. 그렇죠. 네. 보통 카니발 하면 이 크롬 몰딩이 차 자체에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 저희는 메이저카에서만 볼 수 있죠. 이 하이루프에도 네. 크롬 몰딩으로 일체감 있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길을 다니시다가 하이루프의 크롬 몰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하면 저희 메이저카에서 맞아요. 구입을 하셨구나 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메이저카 M캠퍼의 그렇죠. 상징 같은 네, 부분이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차체가 네. 지금 투톤으로 되어 있어서 정말 예뻐요. 굉장히 예쁘시죠? 네. 네. 지금 보시면 이 차량은 원래 화이트 색상이에요. 네. 화이트 색상에다가 이제 하프 랩핑 이 반을 랩핑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약간 그레이 톤으로 되어 있는데 이 색상은 몇 배 가지가 있어요. 아, 랩핑 색상을 네네네네. 선택할 수 있는 거군요. 취향에 맞게 옵션으로 추가를 하시면 이렇게 하프 랩핑으로 이제 구성을 해드릴 수가 있고 네. 또 이게 문을 제가 이렇게 열어보면 사이드 스텝이 있어요. 진짜 고급스러워요. 전동 네. 사이드 스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네. 뭐 전동뿐만 아니라 뭐 고정형 일반형으로도 구성을 할 수가 있고 네. 또 앞에 보시면 여기 빨갛게 되어 있죠. 네. 이제 브레이크도 6P 니트로 브레이크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휠도 기존 휠보다가 조금 크고 네. 더 이쁘게 취향에 맞는 그런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보니까 고객님들 네. 취향에 따라 다양한 옵션을 선택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잠시 후에 가격을 공개해 주실 때 다양한 옵션들에 대한 정리도 부탁드립니다. 네. 지점장님과 함께 실내 공간으로 이동했습니다. 네. 지점장님께서 네. 하이루프 부분에 대해서 더 추가로 이제 말씀해 주고 싶은 부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희 메이저카 이제 하이루프가 엠플렉스 하이루프라고 하는데요. 네. 다른 브랜드라든가 다른 하이리무진에서 보시면 가운데 이렇게 조명만 되어 있고 맞아요. TV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지만 네.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TV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네. 근데 저희 하이루프는 금형 제작을 해서 네. 굉장히 일체감이 있어요. 정말 그래요. 네. 네. 일체감이 있고 그리고 가운데 센터등 그리고 은하수등 그리고 사이드, 뒤에 치중등까지 네. 개별로 온오프가 가능하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온오프가 가능하고 가운데 조명만 사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 가운데 메인등, 해서 네. 이것도 이제 밝기 조절도 가능하세요. 네. 그리고 이제 은하수등.
너무 비가 예뻐요. 오나 눈이 오나 네. 이제 하늘에 별을 볼 수가 있죠. 정말 예뻐요. 네. 네. 그리고 사이드에도 네. 이렇게 지침등까지 네. 이렇게 그 밝기 조절이 다 가능합니다. 네. 조명으로 정말 다양한 분위기 연출이 가능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하이루프 아래에 파스 스피커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카니발 M캠퍼의 파스 스피커는 네. 튜닝이 돼서 더 고품질의 사운드를 즐길 수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저희 그 스피커는 네. 파스 165G 네. 스피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네. 이제 앞쪽에 트위터하고 그 하이루프 후면에 리어 쪽에 튜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맑고 청량한 음감을 고음에서도 네. 즐길 수 있게 네. 이렇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네. 지점장님 가죽 이 네. 시트 재질이 정말 부드럽고 좋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 메이저카는 뭐 알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네. 시트만 네. 40년이 넘는 회사예요. 네. 뭐 전국에 시트만 하는 가맹점도 40군데가 넘을 정도로 네. 굉장히 전통적이고 인기가 많은 그런 시트인데 이 시트는 이태리 프리미엄 가죽으로 구성을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앉아있는 시트도 구성을 했고 네. 앞에 있는 시트도 기존 프레임에다가 저희 최고급 이태리 가죽으로 구성을 해서 착석감이 굉장히 뛰어난 시트고요. 네. 그리고 이 디테일까지 여기 보시면 저희 헤드레스트 부분이 네네, 헤드레스트의 M 네. 저희 그 엠블럼이죠. 네. 이런 엠블럼도 적용했고 여기에 또 그 검은색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넣어서 네.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네. 시트 색상도 한 8, 9가지 정도 색상 중에서 취향에 맞게 네.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엠스타리아 캠핑카의 깔끔하고 세련된 벽장을 그대로 이 카니발 M 캠퍼에 적용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엠스타리아를 출시했을 때 네. 뭐 다른 부분들도 고객님들께서 만족을 하셨지만 네. 이 벽장을 특히나 더 만족을 하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반응이 좋으니까 네. 저희가 카니발에도 적용을 하자. 네. 그래서 그 벽장을 그대로 M 캠퍼에도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네. 이제 카니발 네. M 캠퍼의 가격이 정말 궁금한데 기본 패키지가 두 가지가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저희 패키지는 오늘 보시는 네. 그 하이루프에 따라서 패키지가 두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네. 첫 번째 M 플렉스 패키지. 네. 지금 하이루프가 저희 이제 M 플렉스로 구성되어 있는 게 M 플렉스 패키지고 네. 그리고 하이루프가 기본 구성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네. 이게 이제 M 하이브 패키지. 네. 그래서 가격은 6,595만원부터 네. 시작이 되고요. 네. 뭐 옵션에 따라서 금액을 추가하시면 네. 됩니다. 캠즈님들 M 플렉스 패키지, M 하이브 패키지 구성을 영상으로 둘러보시죠. 지금 저희가 리뷰하고 있는 전시차는 엠플렉스 패키지인데요. 옵션들이 추가되어 있죠. 네네. 고객님들께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옵션 사항들에 대해서도 안내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차종이죠. 네. 그 엠플렉스 패키지에는 전체 구성이 다 되어 있어요. 네. 보시면 바닥도 이제 일반 바닥은 이제 엠보 바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 좀 고급스럽고 관리가 편한 그 요트 플로우로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네. 색상도 지금 보시는 뭐 그레이 색상, 우드 색상, 뭐 어두운 브라운 색상 네. 세 가지 중에 선택이 가능하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무시동 히터 그리고 리튬 인산철 파워뱅크 네. 그 올인원 네. 또 이제 추가를 하실 수가 있고 네. 인버터도 마찬가지 뭐 주행 충전기 네. 그것도 이제 추가가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보신 뭐 휠이라든가 브레이크, 네. 사이드 스택, 네. 아무래도 저희가 리무진 차량을 제작을 하던 회사다 보니까 네. 거의 맞춤형으로 그러네요. 구성이 가능할 정도로 네. 취향에 맞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어닝 네. 중요하죠. 이제 네. 캠핑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닝도 추가가 가능합니다. 네. 신제품 M캠퍼 출시를 맞아 진행하는 프로모션도 있죠? 네네. 그래서 지금 제가 가격을 말씀드렸지만 네. 그 가격은 저희가 12월 31일까지 프로모션 적용된 가격이고요. 네. 그리고 부수적으로 저희가 도킹 텐트 요즘 이제 차박에는 필수죠. 네. 도킹 텐트
뭐 유리막 코팅, 썬팅, 뭐 광택, 뭐 생활보호 패키지 등등 해서 저희가 11월 31일까지 네. 한정 수량으로 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격 말씀 주실 때 6,595만 원부터 시작한다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어느 정도 금액의 혜택이 적용이 된 건가요? 저희가 패키지가 M 하이브 패키지랑 네. M 플렉스 패키지 두 가지가 있는데 네. M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12월 31일이 끝나면 네. 이제 500만 원 정도 더 오르게 되고요. 네. M 플렉스 같은 경우는 700만 원 정도 네. 또 오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당한 금액의 혜택이 적용이 된 거네요. 네. 저희 네. 연말 프로모션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점장님 이제 영상 통해서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세요. 저희가 이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N 캠퍼 카니발 네. 캠핑카 전에 알고 계신 분도 있지만 스타리아, 리브진 캠핑카, 일반 캠핑카, 그리고 전현무 씨로 또 유명하죠. 네. 나 혼자 산대에 나오는 맞아요. 팝업 캠핑카 네. 그리고 이제 단종이 된 스타렉스도 캠핑카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네. 저희 쪽에서 신차로 해서 출고도 가능하고 가지고 계시고 타고 계신 차량도 캠핑카로 구조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오셔서 보시고 직접 시승도 해보시고 네. 만져보시고 취향에 맞게 구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점장님 오늘 신제품 카니발 M캠퍼 캠박스에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하고요. 저희가 지금 사랑을 많이 받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 사랑 주시면 저희는 최고의 제품으로 고객님들께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메이저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인사드릴까요? 네. 지금까지 캠박스의 윤수 네, 서울의 중곡동 양호모 지점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